여러분, 윤남훈 목사 매누아 영성 훈련원장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주제를 갖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귀신의 부대들, 이것은 그 랜드워크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들, 그것의 수정본입니다. 여러분이 비데오를 보셔도 되고 또 새로 수정 보완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귀신의 부대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영적인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어서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고 위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가 뭔지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전혀 이해를 못하게 아주 머리를 막막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성만찬을 하고 보시면 안전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저와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기를 사모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비디오를 보고 듣고 하는 과정 중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전쟁을 많이 보고 또 꿈도 꾸는데 항상 그 꿈을 꿀때 보면 집에 문이 이렇게 안에 고리로 잠글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많은 적들이 그냥 우리 방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두 갈래 중에 하나고, 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패잔병의 미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기 싫으면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아주 기필 꼭 이겨야만 됩니다. 이것은 뭐두 가지 어떤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날마다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아주 피를 흘리며 참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무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강한 영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 강한 자가 이렇게 그 집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강한 자를 내쫓고 주인을 바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떤 강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저는 영적인 그 전쟁에 대한 문제들을 부흥회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강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그 프린시플을 스스로 부흥회를 통해서 깨닫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라는 이 책을 발견하고 번역하게 되면서 아, 바로 이런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어떤 원리를 이 제리 로버슨이 체계화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비디오는 이 책에 나오는 16개의 부대 중에서 제가 14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진흥에서 나왔고요. 그 도서출판진흥의 인터넷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도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귀신의 부대들, 그러니까 귀신이 부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치는 영, 그리고 음란한 영, 음란한 것으로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노하우만을 연구하는 음란의 영 부대가 있고요. 또, 폭력이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 등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중독시킬까 하고, 중독의 영이 또 전문적으로 그 스킬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런 그 전문적인 귀신들의 부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주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이 영적인 그 원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성도들과 함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패잔병과 같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김신조가 간첩들을 데리고 와서 청와대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나간 것이 홍제동으로 나가면서 저희 집을 그 장독대를 넘어서 나갔습니다. 밤새 개들이 짖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홍제동 거리에 그 죽은 간첩들이 그 패잔병처럼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현실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마, 교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이렇게 패잔병처럼 길거리에 시체로 쓰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급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도 없고, 그리고 새신자들이 오면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 너무 이런 걸 깊이 가르치면 그분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좀 나중에 좀 믿음을 가지면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자.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원리는 믿자마자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을 때는 이미 이 귀신의 부대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쓰러져서 패잔병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리 라버슨이라고 한이 책을 쓴 분은 자기는 믿자마자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처음부터 승리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기다렸다가 가르쳐줘야지 하는 동안에 벌써 귀신들은 다 그들을 공격해서 초신자부터 아주 깡그리다 쓰러져서 패잔병이 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묶어야 하는 영들, 내어 쫓아야 하는 영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축사를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날지어다라고 대개 기도하지만 쫓겨나야 하는 영들이 있고 묶어야 할 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영과 지역영입니다. 이러한 영들은 바로 그 가족을 지키기 때문에 가정영이고 지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영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인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캐스트아웃 해야 되는 영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바인드 해야 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역력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5장 9장 11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그 돼지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역령은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면 다른 데 가서 푸대접을 받기 때문에 되게 다른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당발이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그 텃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들도 텃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그냥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게 되면 개인, 그다음에 가정령, 지역령,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그다음에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천,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 밑에는 국가가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령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계를 지배하는 가정령이 있고, 그렇게 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북한을 생각하게 되면, 북한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국가와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령이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영이 국가와 지역을 지배하고 있죠. 그 독재주의. 그리고 이 가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계에서 3, 4대를 내려가며 그 저주를 하고 있는 가정령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령은 이혼하게 하는 가정령, 어떤 가정령은 그 아주 어렸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젊었을 때다 죽게 하는 가정령, 그리고 어떤 또 가정령은 모두들 객사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령, 그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저 집은 대대로 그뭐 바람을 필까? 이것은 그 가정령 때문입니다. 가정령은 그 가족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을 대대로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노예 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가정령인데, 이 가정령이 어느 집이나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고, 뭐 그걸 내쫓느라고 저도 참 힘들었는데요. 우리 집에 흐르고 있는 교만의 영, 이것도 가정령이었습니다. 아,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그런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쭐대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가정령이 우리 집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음란의 영이, 어떤 집은 거짓말하는 영이, 어떤 집은 폭력의 영이, 이렇게 영이 그 가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역령들의 이름은 루시퍼를 왕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들인데, 뭐 바알이라든지, 뭐또 노뱀이라든지, 갖가, 무니, 그모스, 뭐 아데미, 뭐 아세라, 다곤, 뭐 드라빔, 말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생산신은요, 사실은 불교하고도 같은 지역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상한 영들이 나오죠? 뭐, 묵상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이거 전부, 지역령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역령과 하나님의 유일신앙이 혼합이 돼서 싱크레타이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는 곳에 다 모든 그 족속들을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그 족속들을 얼마 남겨두면서 그곳에 있는 지역령들하고 같이 혼합하는 싱크리타이즈 돼서 그런 신앙이 이제 흐려지게 되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숙권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하면서 들어가서 자기 신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신상들이 있는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싱크레타이즈 되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령과 지역령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Direct invitation, 직접적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이 우상을 섬기기로 봉헌하고 선포하고 집악의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우상을 섬길 때뭐 점쟁이와 무당과 형제자매를 맺고 매일 물떠놓고 경배하고 선앙당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정들, 이런 가정들은 가정령이 계속 내려갑니다. 지역령은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마을 앞에 우상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바친 마을들, 가정을 사단에게 봉헌한 그런 지역들은 전부 직접적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을마다 들어가다 보면 뭐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 세우던 지역을 보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하루방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을 지키는 지역령으로 이것을 직접적 너희들이 이제 나를 지배도 좋다 하고 초대하는 경우입니다. 간접적 초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간접적 초청을 합니다. 성인들은 점치고 궁합보고 최면술, 강신술, 점성술, 금주의 운세, 음란비디오, 음란사진, 기, 윤회설, 민속적 귀신론, 뉴에이지, 굿하는 것, 락음악, 팝음악, 전생을 믿음, 손금 보는 것, 오늘의 운세, 미신 타부들,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 제사 드리는 기물들, 부적, 문란한 성생활, 폭력, 아동학대, 험담, 비판, 낙태, 거짓말, 분노, 원한, 불평, 불순종. 이것으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행지에서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은 되게 그 나라 중들이 거기에다가 잘 팔리라고 주문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 그 나라의 그 종교가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접적 초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낙태를 함으로 죽음의 영을 간접적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니까 죽음의 영이 자기도 친구라고 생각해서 죽음의 영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컴퓨터, 사이버, 마약, 술, 담배, 락음악, 플레이보이 잡지 같은 음란 잡지, 음란전화, 동성연애, 우울증, 거식증, 사단, 숭배, 요술, 마술, 프리섹스, 할로윈데이, 진화설, 심령과학, UFO, 마인드 컨트롤, 투시력, 자살 충독, 강박관념, 불순종, 전생을 믿고, 환생을 믿고, 기, 돈, 쾌락, 음란, 운동, 운동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든지, 포식.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 간접적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는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 이렇게 인터넷을 자유롭게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더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재밌게 한다고 마술을 보여주고 요술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다른 신을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금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 몇, 한열몇 가지의 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잠언 16장 18절에 돼 있는데, 이 교만의 영이 모든 영의 근본입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자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제일 아주 근본적인 영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영, 선악을 악이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영이 바로 교만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 교만해요. 보이는 교만, 보이지 않는 교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여러 가지 교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 어느 주제로 설교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목사님이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공부를 잘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분 교만하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회를 더 이상 들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하든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피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 순간 딱 그들을 영적 분별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숨겨진 교만이 있더라고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나는 뭐 이렇게 뭐 너무 좋은 뭐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장로로 아주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식의 모든 겸손을 가장한 그
교만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가서 제가 이 교만을 깨버리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숨겨진 교만,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그냥 가장 첫 번째 설교를 그걸로 교만의 영을 아주 대적하는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장로님이 올라와서 그동안 겸손을 가져간 교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그 대중 기도를 해서 아 정말 이곳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영이 이 사람의 인생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경멸하고 우월의식이고 완고하고 자기 의가 있고 반역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왜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것처럼 돼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교만의 영이 가장 무서운 영인데 이 영 때문에 저도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우리 집에 내려오는 교만의 영, 내쫓았다고 생각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여튼 저는 축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만의 영 때문에 아직도 그 교만이 남아있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결별할 수 없는 그런 저기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교만의 영을 쫓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옵니다. 살인, 분노, 복수, 안갚음, 질투, 미움, 잔인함, 싸움, 말다툼, 투쟁, 과도한 경쟁심, 분열치기.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남보다 좀 잘났다 하는 사람들에겐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교만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아 그 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이것처럼 테이프를 다 복사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듣고 은혜받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어떤 테이프를 가져갔을 때 딱 제 마음에 생기는 것이 질투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카피도 안 하고 복사도 안 하면서 레코드도 안 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좋다는 목사님들을 저기 설교를 들고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것을 저기 소개하자고 하면 내 마음속에 탁 생기는 것이 벌써 질투입니다. 제가 이래야 되겠죠. 아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우리 그 교인들이 다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복사해드리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것처럼 교만, 그럼 그 다음에는 질투가 나옵니다. 그럼 사단의 질투와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단의 질투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우리를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질투는 서로 질투해서 관계가 파괴되고 의심하게 하고 이러는 아주 나쁜 것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또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것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영, 졸음마귀입니다. 귀머거리, 익사, 장님, 벙어리, 간질, 파리해짐, 정신질환, 격렬함, 울음, 졸음귀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만 시작되면 졸고 계시는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 보셨죠?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매번 오시자마자 교회에서 졸아요. 왜 졸시냐 그랬더니 아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졸음이 잘 와요. 그러면서 매번 조는 분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였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뭐야 주중에 너무 심하게 일하시고 힘드시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편해서 주무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졸음마귀입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으리 되게 하고 눈멀게 하는 귀신입니다. 이것은 정말 에바다의 역사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벙어리 되고 김어근 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너무 소리가 크게 나서 못 듣게 한다든지 너무 또한 작게 소리가 나서 못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못 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먹먹해지고 구름이 낀 것 같고 졸음이 옵니까? 그것은 바로 벙어리 되고 김어근 형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내쫓는 게 벙어리 되고 김어근 형입니다.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크게 입을 하품하는데 입이 찢어질 정도로 하품하면서 벙어리 되고 김어근 형이 떠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권사님들 믿음이 좋다는 분들 벙어리 되고 김어근 영에 사로잡혀서 목사님 설교는 들리지 않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항상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니고 이러는 분들 많이 있어요. 벙어리 되고 김어근 영이 생기는 첫 번째 조건 뭐냐? 그 영적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댕기고 그분을 불순종하면 벙어리 되고 김어근 영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졸음마귀가 역사하지 않는지요?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고 듣고 말하니 라는 이 세 가지는 영성의 세 3 채널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는데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영은 우리 영적인 귀도 그 육적인 귀도 그리고 영적인 눈, 육적인 눈, 영적인 입, 육적인 입 전부 막아버리는 것이 벙어리 되고 김옥은 영의 부대의 일입니다. 점치는 영도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분이 얘기하기를 기독교인 중에서 정치가들이 이렇게 선거 때는 언제나 와서 점을 치고 가고 대통령도 점을 치러 오고 또 점을 치는 그런 아주 영매를 옆에다 두고 그 카운슬링 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국에서 우리 미국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힐러리에게도 있었고 뭐 여러 정치가들에게 그 전담하는 그런 영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점치러 많이 가죠. 우리 권사님은 점치러 갔다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달려나오다가 잘못 막 정신없이 뛰어나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영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쪽지게처럼 점을 알아낼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65장 11절의 갓과 문이라는 귀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갓과 문이는 그 애굽에서 운명과 팔자를 정해주는 지형령입니다. 지형령을 창조해주는 갓과 문이에요. 그래서 갓과 문이는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숙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영이 갓과 문이에게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점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쪽지게라고 참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들 뒤에는 갓과 문이라는 애굽의 귀신이 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점을 치러 가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히게 돼서 점치는 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점을 치러 가서 그 점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돼서 그 점을 따라가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점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점성과 첨, 그 별자리, 뭐 점, 무당, 마녀, 신접자, 박수, 수백, 수맹, 마술, 요술. 그래서 박수는 남자 무당을 우리가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가서 말씀을 주다가 당신의 얼굴에서 이렇게 무당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박수라고. 네, 그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이 점치는 영이 역사할 때 점과 무당, 마녀, 점성과 신접자, 영매, 신접자가 영매죠. 그럼 박수, 수맥, 마술, 요술 이런 데 다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이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점치는 영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치러 가면 그 점에 붙잡힙니다.
우리 저희 친구가 점을 치러 갔습니다. 결혼 전에 갔어요. 캐톨릭 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은 두 번 결혼할 팔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게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 신자가 너무 자기에게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두 번 결혼할 팔자라고 하면 아기 낳기 전에 헤어지자.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떼어놓고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한 번 이혼을 했죠. 두 번 결혼할 팔자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목사니까 인맥이 넓으니까 남자 하나만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남자를 하나를 소개해줬더니 또 점을 치러 갔더라고요. 그 친구가 점을 치러 갔더니 1월 달에 만나는 남자고 결혼해야 된다고 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 결혼했잖아요. 이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치는 형이 그렇게 얘기해서 계속 그 점에 노예가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신접한 영 있습니다. Familiar Spirit, 가정영입니다. 강신술, 죽은 자와 교제하는 자, 영매, 투시력을 가진 사람, 초감각적 감지 능력, 투시력. 이것은 다 신접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이 할머니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뭐 할머니 목소리로 우리를 찾아오고 하는 거 다 신접한 영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지 뭐 사무엘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영이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시한다. 어떤 부흥사가 왔는데 어떻게 투시력이 강한지 어떤 헌금을 냈는데 그 권사님의 모든 일거수 일투석을 다 쪽지게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런 은사는 우리 기독교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 뿐이지 투시력은 없습니다. 왜 투시를 하지 못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투시한다든지 앞으로를 뭐 투시한다든지 그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안 보지만 보는 듯 그들에게 신뢰관계를 갖고 또 안 보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걸어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투시의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의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신뢰의 관계를 주셨던 것입니다. 신접해서 아 참 저 사람 용하다. 너무 투시력이 강하다. 초감각적 감지 능력이 있다. 이것은 귀신과 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가장 많은 영이 질병의 영입니다.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또 상처, 영적 질병, 관계의 질병, 경제 환자 이 모든 질병을 주는 것이 질병의 영인데 사단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질병을 이 세계에 끌고 들어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주 질병의 영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걸리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질병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병에 걸리면 사람이 온 정신을 거기에 쓰고 온 가족의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질병을 바라보고 그래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그 집안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하나님 신유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성훈련의 근본 목적은 질병을 내쫓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서 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이 이 우리가 그 부흥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요. 즉각적으로 나요. 그거는 바로 질병의 영이 쫓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사 가운데 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받았는데 뼈를 한번 척추로 세 번쯤 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떠나고 이 척추는 온전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똑바로 펴질지어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그분이 다 나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바로 그 뼈에 질병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집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영이 나갈 때는 치유가 즉각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질병의 영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라든지 뭐 다른 어떤 충격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몸 관리를 못해서 들어온 치유들은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온 병은 환경을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고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질병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중독의 영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질병의 영이 우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중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 중독, 죽음에 대한 공포, 술 중독, 종교 중독, 운동 중독, 담배 중독, 성 중독, 도박, 사단의 포로, 타락의 종, 충동적인 죄, 이런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독 우리가 좋은 것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에만 매일 가는 것도 종교 중독입니다. 그리고 매일 옷 사러 가는 거 이것도 충동적인 중독 네, 쇼핑 중독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가 중독이 아닙니다. 저도 중독의 영에 빠져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일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그리고 뭐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날마다 책을 쓰고 날마다 제가 자료를 올리고 뭐 하여튼 뭘 한 번 하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신방 가야 할 시간인데 그러면 당신 혼자 가세요. 나는 이것을 끝내야 돼요. 하면서 한 번 앉으면 그 손을 놓지 못하고 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재밌었던 거는요. 먼저 강환자를 결박하고 학원을 번역할 때 제가 한 달 만에 그 250페이지 되는 책을 번역했는데요. 정말 밥도 안 먹고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냥 책을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의 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디 가야 할 때야 그러면 탁 닫고 떠나서 일상적인 생활의 루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중독의 영 참으로 무섭습니다. 술, 담배, 도박, 뭐 성중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만듭니다. 한번 슬픔의 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영은 어떤 사별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런 슬픔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슬퍼하다가 영이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는 상태가 바로 슬픔의 영의 상태입니다. 한 여인은 20년 동안 일찍 죽은 아들의 묘지에 매일 찾아가 울고 그리워하였습니다. 산 사람은 보지 않고 죽은 사람만 보기를 20년 동안 묘지에 가서 찾아가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부흥에 왔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이 죽음의 영이 떠나고 그 슬퍼하는 것 때문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고 그걸로 온몸이 관절로 이랬던 찌들었던 몸이 그 육체적인 병도 나아지고 그리고 슬픔의 영도 떠나고 이제는 자기의 살아있는 자녀들과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건 슬픕니다. 그런데 슬픔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3년, 5년, 10년 그 슬픔 속에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사단의 사망의 영을 보내서 네가 삶은 뭐라겠니? 너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살을 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슬픔, 애통, 침통함, 우울증, 절망, 낙담, 자기 비애, 고독, 실망,
불면증, 내적 상처, 무기력증 이런 것들은 슬픔의 영이 여러분에게 주는 현상인데 초기에 발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영을 받고 자기를 제어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들은 슬퍼하다가 우울증에 중독되고 그 다음에는 자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데 우리나라에 바로 이 슬픔의 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가도 그렇고요. 배우도 그렇고 아주 뭐 안 된다 그러면 자살합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린아이들도 왕따를 당하면 자살합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슬픔의 영으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많은 것이 음란의 영이죠. 저는 한국에 가서 모텔 등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하루도 멀지 않게 이렇게 모텔에 들어가서 밤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모텔은 음란의 영이 아주 활동하는 활동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 벽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밤새도록 음란의 영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모텔에 들어갔더니 그 모텔에서 들어갔다가 아침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갔더니 막 주인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가방을 가지고 나가셔야죠. 그래서 내가 아니 저녁에 들어올 건데 어떻게 또 내 짐을 들고 나갑니까? 그랬더니 아 모르는 소리군요. 낮에 우리는요 3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방을 빌려주기 때문에 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시간씩 대시를 한다고요? 그럼 그 대시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70%가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짝을 지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음란한 짓을 하고 가는데 하루에 3시간씩 대시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대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붕회를 갔는데 그 위켄드에 가방을 들고 나가라 나갔다가 올 때 다시 들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국은 이런 아주 그 음지의 모텔, 러브 호텔 이런 것이 음란의 영에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란의 영은 우선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음란의 영이에요. 명예를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영이 무엇입니까? 음란의 영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도 육체적으로 우리가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제어할 어떤 도덕적인 그런 제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음란의 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너무 음란의 영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하고 이 음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인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육체의 그 정력을 건드리면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아주 그 오랫동안 쌓아온 이 신뢰를 주던 목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신문에 났는데 제가 아주 사모하고 갔던 교회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 목사도 뭐 이런 일로 또 뭐 하여튼 그 방송 매체에 나와서 그 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 전하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단 한 번에 그런 여성의 유혹에 쓰러지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음란의 영이 매일매일 음란의 영의 그 물들은 사람들은요 금식기도도 해요. 음란의 영의 역사가 아주 풍성하게 해달라고 금식기도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란으로 돈으로 명예로 여자로 영적 지도자들이 쓰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음란의 영인데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을 물리치고 성결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 모략, 중상, 거짓 선교사, 아첨, 쑥덕공론, 거짓 교사, 강한 기만, 저주, 거짓말, 미신.
자, 거짓말하는 영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아우 내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영의 역사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그 교인이 전화를 걸어서 아 권사님 오늘 골프를 치러 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나 오늘 10시에 약속 있어 골프 못 치러 가. 그래서 이분이 혼자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갔더니 거기서 버젓이 골프를 치고 있더래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아까 권사님이 10시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영이 시켜서 하는 거짓말은 자기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지만 그 영이 하는 그것을 다 기억 못하고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다음에 또 뒤틀린 영이라고 영이 있는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사야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을 검다 하고 보는 것이 뒤틀린 영입니다. 가장 큰것 가운데 뒤틀린 영이 하는 일은 뒤틀린 성이나 근친상간, 아동 성학대, 불결한 마음, 교리적 오류, 말씀 왜곡, 임신 중절, 고질적으로 비뚤어진 자, 부모 학대, 순리대로 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뒤틀린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우, 저 사람은 꽈배기 같이 꼬였어.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뒤틀린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리고 아이들이 세 명이 전부 학교에서 중퇴를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이 뒤틀렸냐고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제가 랜덕을 하면서 혹시 이전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동성연애자 두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틀린 영이 그 지역령이 그대로 거기에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거기 이사 가자마자 이 뒤틀린 영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지역령이니까 그 집을 계속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남편도 이상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전부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부적들과 그 집안을 깨끗하게 클리닝해주고 그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뭔가 뒤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가 일이 잘안 돼서 뒤틀린 것이 아니라 영의 역사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이거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미혹입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 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미혹과 유혹으로 오고 나중에는 협박을 하죠. 그러나 사단은 그 협박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만일 그런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해도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고 너는 절대로 그것을 할수 없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보호받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가끔 광명의 천사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미혹과 이건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그 여중에 다녔을 때 그때 한참 시계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사는 언니가 시계를 하나 보내줘서 제가 그러니까 전교에서 시계를 찬몇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그 시계를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시계가요, 몇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유혹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내 시계를 풀어준 적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왜 그렇게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가,
나중에 돌아보면요, 너무 어리석었다 생각이 되지만, 미혹을 하려고 하면 미혹 당하는 건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단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아주 입이 살살 돋게 우리를 현혹시키지만, 이걸 안 들으면 나중에는 또 협박을 하잖아요. 너 죽인다, 뭐 사고가 날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로 믿지 마시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를 해할 그런 권세가 사단에게는 없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므로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려움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불이라든지 뭐 어떤 무슨 절벽이라든지 이럴 때 갈 때는 우리 생존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데도 이 두려움이 24시간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하면 바로 영의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그것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증상을 다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영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어떤 아이가 저에게 저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집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해줬더니 갑자기 시꺼멓게 그냥 무슨 날쌘 것이 그냥 그 아이에서 떠나가더라고요. 확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온 사모님한테 지금 뭐가 확 떠나는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이 떠난 것이에요. 두려움의 영이 떠난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뭐 화장실에 들어가면 달걀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얘가 화장실에 혼자 못 들어간대요. 혼자 샤워실에도 못 들어간대요. 혼자 하는 거를 못 한답니다. 그랬는데 이 두려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혼자 화장실도 가고 혼자 샤워실도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운 순간에 딱 그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면서 두려워하고 숨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이 두려움의 영의 역사로 많은 그 탤런트들도 그렇고 또 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러면 거기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공황장애증 이런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두려움의 영 대신 우리가 안식의 영, 평강의 영, 이런 마음이, 믿음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두려워하는 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두려움의 영은 당장 떠날지어다. 주님 평강의 영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두려움의 영을 내쫓아야 됩니다. 저는 두려움의 영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큰 밴을 몰고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는데 아주 높은 절벽 위에 기도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루에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막 차가 그냥 뒤뚱뒤뚱거리고 그냥 넘어지고 가는 거기였는데, 마침 그 높은 길을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또 교인들의 자녀들하고 가는데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걱정이 돼서 그냥 막 아주 그냥 몸이 막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높은 곳에 차를 운전을 못합니다. 빅비어들 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영이 저를 계속 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두려웠어요. 제가 혹시 저기 올라가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높은 곳에 가면은요, 두려움의 영이 저한테 임하면 이 발이 악셀에다를 누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차가 그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공포, 고소공포증 이런 거 전부 다 두려움의 영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가 특히 이렇게 붕회하러 가면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커튼 밖으로 어떤 그 뭐 누가 나를 계속 쏘아보고 있고 뭐 스컹크가 와서 뭐 나에게 뭐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막 부엌 옆에 그냥 숨어서 앉아 있는 분들 뭐 별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이 평강의 영이 성령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자 이제 그것을 옳음으로부터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망의 영, 우리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망의 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하는 최후의 적입니다. 이 사망의 영이 마지막에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완성시키는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사망의 영이 오지요. 네, 사망의 영도 오고 천사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열심히 찬양을 불러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불러주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영을 내쫓고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뭐 죽기 전에 뭐 검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영은 원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주 큰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사망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사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영, 그래서 처음에는 슬픔의 영이 오고 그 다음엔 죽음의 영이 오고 그 다음에 사망의 영이 와서 너 죽어라. 그래서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많은 이유가 사망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접근하는 방법은 처음에 우리 자유를 살금살금 빼앗고 그 다음에 생명을 빼앗습니다. 한 번쯤 해봐. 한 번쯤 뭐 어렵겠어. 이러면서 자유를 빼앗아 나가다가 아예 거기에서 생명을 빼앗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의 그 정책입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점점 힘든 그 일을 하게 하면서 자유를 빼앗죠.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아주 힘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니까 그 낳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먼저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아가고요. 우리 주님은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또 성화의 과정에서 자유를 얻어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점치러 가면 한 번쯤 바람을 피면 뭐 이런 한 번쯤 내가 물건을 훔치면 이런 한 번쯤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을 먼저 주십니다. 나사로가 그 무덤에 있을 때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몸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줄을 풀어서 그 걸어다니게 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생명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노예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유월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떡을 먹고 우리는 그 애굽의 삶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친정법을 따르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시집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옛날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제2의 구원, 이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엑소더스가 함께 있어서 생명과 자유가 있어서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유가 없고 자유 없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목적도 바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본격적으로 우리를 치유를 못 받게 하고 질병 속에 빠져 있게 하고 중독 속에 얽매게 해서 평생 자기를 섬기고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책 한 권을 여러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해가 안 되게 또 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적인 비밀과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하리 남옥윤을 치시면 매노아 채널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든 여러 영적인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밑에 그 구독이라고 하는 종 모습이 있죠. 그것을 눌러주시고 계속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만든 모든 비디오가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적인 진리와 사단의 계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